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한눈에 봐도 이게 정상품으로 보이진 않죠. 처음엔 무심코 넘어가려다가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는 썩은 개가 아닐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말입니다. 저 연말인데 지금 여러분께는 정초에 제가 이런 소개를 해드려서 조금은 좀 안타깝고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일단 최근에 화제가 됐던 내용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썩은 대게를 판매했다가 지금 아주 크게 언론과 소비자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독감에 걸려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고 안 좋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진실은 지난주였죠. 고등학생의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이게 이제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량진 수산시장 너무 화가 나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작성자는 요리 쪽 특성화고에 다니는 고2 남학생 아들이 친구와 함께 시장에 구경삼아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3시간 뒤 검정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는데 이 봉지 안에 생선 썩은 비린내가 진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지 안을 봤더니 대게 다리가 있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자, 이게 토막난 절단대게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한눈에 봐도 이게 정상품으로 보이진 않죠. 절단 대게 다리인데 딱 봐도 무슨 검은 재나 쑥 같은 게 묻어있는 것처럼 시커멓습니다. 이 작성자는 이걸 보고 마치 곰팡이가 핀 대게 다리가 잔뜩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네요. 자, 위쪽에는 깨끗한 거 올려놔 그럴싸하게 보이게 꾸민 것 같다면서, 아들은 대충 보니 살도 좀 차있는 것 같고 가격 대비 양도 괜찮아 보여서 샀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가게 상인이 1kg 사서 뭐하냐며 2kg 사라고 부추겼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고등학생이라지만 참 속상했다라고 토로했네요. 이때 이 가격이 영수증을 보니까, 와, 1kg에 1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산 겁니다. 물론 대게가 먹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살도 어느 정도 많이 들었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자, 버스에 전철에 1시간 이상 걸려서 찾아갔는데 어른들 상술에 안 좋은 경험만 갖게 됐다. 이후에는 이제 항의를 했겠죠, 상인분한테. 요 카톡을 보니까 상인분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하푸시고 계좌번호 주세요. 저 알고는 안 팝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했고, 자, 계속해서 항변했는데 이 기사가 많이 확산이 되고 누리꾼들, 네티즌들로부터 이 시장 이름이 공개가 됐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어디 뭐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종로의 포장마차, 명동의 뭐 간식, 길거리 음식 같아도 바가지 논란도 있고, 또 소래포구는 손님한테 막말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 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안 그래도 전통시장, 수산시장에 조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분들이 화가 지금 쉽사리 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재는 이제 이 노량진 시장 관리하는 수협이죠. 여기서 상인 징계 위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상인은 연신 죄송하다면서 지금 뭐 사과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이 사진과 기사를 봤을 때는 썩은 내가 났다고 하니까, 아휴, 저거 팔지도 못하는 저런 거를 애한테 팔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 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이 사건이 조명이 되면서 제가 이 사진을 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대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대게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조금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처음엔 무심코 넘어가려다가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는 썩은 개가 아닐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 소감도 시커멓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게 다리 사이에 얇은 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튀어나와 있죠. 이 뼈도 까맣게 되어 있고, 자, 밑에 이 대게 다리 갈라진 부분도 까맣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게 다리 전체가 까맣다기보다는 특히나 이 갈라진 요 틈 쪽 요 부분이 바깥 공기와 이제 맞닿는 부분이 특히나 까맣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관절 부분도 까맣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산소가 드나들고 맞닿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산화의 흔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원인은 옛날에 일본에서도 대게를 많이 먹잖아요. 일본에서 한창 문제시됐다가 오해가 풀린 사건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끔 가다가 커뮤니티에 이러한 품질의 대게를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과거에도 몇 개 있었습니다.
자, 이 현상을요, 흑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대게나 킹크랩 같은 경우는요, 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과 맑은 체액과 피에 들어있는 티로신에이스라는 이 화합물과 산소가 서로 작용을 해서 산화를 일으키게 되면 까맣게 멜라닌 색소 침착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유독 산소와 맞닿는 그런 부분도 갈라진 틈새 이쪽이 먼저 까매지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까매지는 식으로 이렇게 번지거든요. 평생 대게를 팔아도 모를 수 있는 게 보세요. 대게 어떻게 판매합니까? 수저에 넣어놓고 거의 95% 이상은 산채로 판매합니다. 손님이 이거 주세요 하면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찜통에 넣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흑변 현상을 볼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가끔 이제 죽어난 것들 있잖아요. 죽어나간 대게는 선어로 판매를 합니다. 팔어보다는 그래도 한 반절 이상은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죠. 그 같은 경우 보통은 쪄서 냉동시켜 놓는데 시장에는 이거를 찌지 않은 상태로 잠시 보관해 두거나 그 상태로 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 실온에 놓쳐야 될 때 이게 산소가 맞닿아서 티로신이라든지 티로신에이스라는 이런 화합물들이 산소와 작용을 해서 까맣게 되는 거죠. 특히나 대게 한 마리로 온전히 이렇게 실온에 방치하면 흑변 현상은 일어나는데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산소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단 대게, 절단 다리로 파는 것들은 딱 봐도 산소가 막 쑥쑥 들어가죠. 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온도가 냉장고 온도처럼 차가운 온도는 물론이고 10도, 20도, 30도의 약간 더운 온도에서도 쉽게 흑변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실온에서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절단 대게 같은 경우는 싱싱할 때 무조건 찍어 놔서 냉동 보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찌지도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산소와 작용을 해서 흑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한 몇 년 전이었죠. 제가 유튜브 하기 전인데 킹크랩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게살이 검게 나온 거예요. 결 그대로. 딱 봤는데 뭐 갈기가 찍힌 것은 무슨 벌레 같기도 하고 이미 일어난 흑변 현상인데 이 상태로 이제 찐 거죠. 참고로 흑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싱싱 할 때 찌면은 흑변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70도 정도 넘어가는 열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생기지 않는데 이미 생기고 나서 찌면은 그때는 소용이 없죠. 흑변 현상 생기면 어떻게 되냐? 냄새가 나냐? 아닙니다. 신선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 보일 뿐이지 맛을 변질시키지도 않고 변색만 될 뿐인 거죠. 문제는 이게 흑변 현상만 생긴 건지 부패 단계에 접어들어서 악취까지 난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이거는 제 뭐 뇌피셜이고 추정이긴 한데 이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한 시간 이상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면서 난방을 많이 틀어놔요.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던 흑변 현상도 촉진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있었는데 흑변 현상이 있는 대게 다리가 밑에만 깔려 있다거나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으로서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저 기사를 보니까 검은 것도 검은 건데 이제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났다고 그랬잖아요. 대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비린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할 때야 비린내가 덜하겠지만 실온에 좀 두면은 상하진 않았어도 먹을 수 있는 상태인데 자연스러운 대게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게 비린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시커멓단 말이에요. 아, 이 냄새가 왠지 이거 썩어서 난 냄새가 아닌가라고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뭐 실제로 조금 더 부패해서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보통 대게나 킹크랩은 가장 먼저 썩는 곳이 내장입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들고 올 경우에는 심한 악취가 날 수가 있죠. 이렇게 절단대게인 경우 더군다나 지금 겨울이라서 그 실온이라고 하더라도 시장가 내에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게에 살만 있는 이 대게가 이게 부패를 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뿐더러 이게 상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암모니아 냄새 조금 더 나아가서 시커먼 냄새가 나지 시공창 냄새 이런 거는 장에서나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느꼈던 그 악취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는 사실 저로서는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사가신 분들만 알고 계시겠죠. 제 생각 이게 흑변 현상이 원래 있었을 수도 있고 대중교통 타고 가다가 생겼을 수도 있고 열어보니까 시커멓잖아요. 근데 좀 되게 냄새가 좀 나고 하니까 야 이거 썩었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가능성도 있고요. 애초부터 정말로 상인이 흑변 현상이 생긴 걸 넘어서서 더 안 좋아진 대게를 판매를 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시커멓게 된 것은 썩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흑변 현상 때문에 최근에 저한테 많은 민원, 질문들이 오고 있어요. 저 오늘 온 메일 중에 온라인 쇼핑몰 통해서 대게를 구매해서 받았는데 대게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거 검은 거 괜찮나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문의 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은 역시나 아까랑 비슷하죠. 집게 다리 이쪽 특정 부분에 까맣게 되어 있고, 근데 좀 다른 점이라면 얘는 절단되기는 아니네요. 이건 통째로 왔는데 좀 이 흑변 현상이 생기기까지는 뭐 하루 정도 걸렸겠죠. 택배로 왔으니까. 그러면서 생긴 요 흑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은, 자 여기 다리가 잘려나간 구멍 보이세요? 이 구멍 시커멓죠? 아까 기사에 난 거랑 똑같죠? 자 다른 사진을 봐도 특히나 관절 연결 부위 쪽에 많이 꺼멓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흑변 현상이라고 답변했고, 맡았을 때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드셔도 된다. 보통 쪄서 받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찐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이거 안에 살 쪽도 지금 검게 변성이 됐는데 이미 흑변 현상이 생긴 것을 판매자가 모르고 찐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은 되게 저렴하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금액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았는데,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이런 게 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나 봐요. 만약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활개를 주문했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오면은 이거 당장 반품해야 됩니다. 흑변 현상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죽어버린 개 실온에 방치하면은 이제 흑변 현상이 생기니까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냄새가 나면 이거는 바로 반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흑변 현상을 떠나서 일단은. 또 다른 분이 이 대게 내장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보면 저 거뭇거뭇한 게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이제 멜라닌 색소 침착에 의한 흑변 현상이 요 장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흑변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못 먹는 건 아니에요. 냄새가 안 나면 일단은 장은 먹을 수가 있는 신선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약간이라도 뭔가 암모니아나 약간 신내가 난다 그러면은 드시지 말아야겠죠. 그거는 흑변 현상을 떠나서 일단 선도가 더 안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상인을 너무 이렇게 막 마녀사냥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지금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판매자나 구매자나 서로 간에 잘 몰라서 생긴 오해가 아닌가, 이런 확률에 지금 무게를 좀 두고 있고, 이게 좀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당 상인도 이렇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수협도 지금 발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이거 상인이나 수산시장을 뭐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영수증 보니까 킬로그램당 15,000원이잖아요. 보통 사기를 치면 이렇게 소액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뭐 내가 팔지 못하는 남은 재고를 없애고 싶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위험을 감수하고서 썩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대놓고 판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하자면, 대게가 검은 것은 멜라닌 색소 침착, 즉 이 대게 아미노산 성분이 산소와 결합해서 실온에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흑변 현상일 확률이 높고, 이 흑변 현상은 신선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냥 외관상 이슈만 만들어낼 뿐이지 맛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물론 이대로 더두면 결국에는 부패하겠지만요, 흑변 현상이 있다고 해서 개가 썩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까만 대게를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선도 체크부터 하세요. 냄새를 맡아보고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쾌한 냄새가 나면은 판매처에 문의를 하시고 환불이나 반품 조치를 받는 것을 권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상태다, 적당한 가격선에서 구매했다면 뭐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뭐 판매 당사자나 혹은 냄새를 직접 맡았던 그 고교생한테 그 진실이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지금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양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게나 킹크랩 떠나서 여러 다양한 수산물에 관한 이슈, 뭐 그런 품질 관련된 이슈 사항이 생기면 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